청와대가 만났습니다. 그 여섯 개를 개최한 현재 시간입니다. 예. 괜찮아. 그날에 파라솔 치고 안에 있어. 어? 어, 조금 이따 시키려고. 지금 이제 저 중국집 지나가는 면은 시키려고 지금 하고. 30m 뚫었어. 마지막 거리 뚫고 있어. 오늘 땅굴 작전을 하는지 알고 있는 아내로부터 복다우저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어떤지, 식사는 했는지 등등을 묻습니다. 이러한 내조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저 장소는 북한군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격실들이 있는 곳입니다. 격실과 천공하는 지점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땅 속에서는 지상의 요란한 장비의 작업 소리를 분명히 감지하고 비상이 걸려 역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갈려 나오는 땅속의 성분을 들여다보는 것도 작업자의 할 일이기도 하여 물과 함께 올라오는 성분을 받아 확인합니다. 지금 성공한 구멍의 깊이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뿜어 올리는 것을 보니 이제 천공 작업은 마치는가 봅니다. 어디? 물이 만약에 이 30m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차올라서 하루 종일 가요?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모래와 같은 흙이 연암이라고 합니다. 30m, 그러니까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점까지 연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서양. 안반으로 11m에서부터 안반이 나오고. 11m에서? 11m에서 안반이 시작돼서. 그렇죠. 아니, 15m, 17m 정도요? 풍암 정도 나온대요. 15m, 17m 정도 풍암. 그 다음부터 계속 연암. 아, 그렇게 조금 가다 조금 더 강한 남이 한 세 번 정도 나왔죠. 가다가 멈칫하는 돌이 나옵니다. 한 세 번 다섯 번 정도 됐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 천공한 위치까지 북괴군이 작업을 해오고 있는 지점이 지금 한 약 10m 남짓 남겨놓고 있는 거죠? 10m, 11m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12시. 앞에 있는 그 흙덩어리까지 지금 왔어요. 아까 체크한 것보다가 지금 2m를 더 추가로 왔어요. 굉장히 빨라요. 오는 속도가. 폭이 1.3m 정도, 1.5m 밖에 안 돼요. 건 다우저도 옆 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 다우저는 땅굴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모두 다 건 다우저의 몫입니다. 일전에 평창 작전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가 무릎에 무리가 되어 물이 차서 통증을 느끼면서 다리를 절룩거려 가면서도 이번 작전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광장. 지금 이거 180만 원 모으는 거. 그 깊이를 한번 좀 측정해 보지. 네. 잘 안 돼. 아, 이 현 이 시추한 구멍으로부터 뒤쪽에 격실 광장을 상태를 지금 현재 시추 그들이 1km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이 산으로 격실 광장이 여기가 굉장히 커요. 크게는 한 5천여 평 정도 되는 야산인데 이 야산 안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외곽으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전부 격실 광장입니다. 저쪽 검단 신도시 쪽에서 넘어오기 전 경인운하 전에 거대한 격실광장이 있고 넘어와서 이 산에 격실광장이 있고 여기에서 또 저쪽으로 가면 타냐코 앞에 여기서부터 한 7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격실광장이 거대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말뚝이 박혀있는 여기서부터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흰 덩어리가 보이죠? 그 덩어리까지 지금 현재 와 있어요. 그래서 10m 앞까지 지금 현재 와서 멈춘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늦게는 이곳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2m, 3m만 가면은 격실광장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뛰는 속도가 요 한 20여일 동안 엄청나게 빠른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어요. 기존 7m, 8m를 전진하던 것이 요 근자에는 막 10m씩 많은 곳은 한 20m 가까운 곳을 막 하루에 구착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 보면 조기 오고 있고요. 요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위 라인까지 해가지고 전부 도로를 지금 다 건너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거의 다 지금 도로 위에 안착돼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 밑에 쪽으로는 이미 다 5m 안쪽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다 격실 앞에 붙여놓고 모르긴 몰라도 동시에 한 번에 전부 저녁에 개통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충분히 뚫었어도 어제 그제 뚫었어도 뚫을 자리인데 통과를 안 시키고 전부 아까 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6, 7m 앞에 갖다 멈춰놓고 진행을 살살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늘 저녁 늦게에는 붙거나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늘어진다 그러면 늦어도 내일 중에는 전부 격실광장으로 다 인입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멍을 한 번 지나가는 이 라인을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갖다가 저녁 무렵에 이따가 녹취를 좀 걸어가지고 이거를 소리를 좀 녹음을 좀 조금 이따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30m에서 물이 조금 나와요.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물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약간 잘람잘람한 약간 물이 흐르는 연한 건수 형태의 물이 이렇게 이 밑으로 흘러가는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지금 현재 30m 중에 예를 들어서 10m가 물이 차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따 저녁 무렵에 밤 사이에 일로 통과를 해서 갖다 조 앞에 격실에 붙이게 되면은 라인을 그대로 통과한다 그러면 아마 물이 쫙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 과정을 녹음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까지 늘 준비를 하긴 했는데 구멍이 좀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가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는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이 하는 기술적 도움을 주시는 권사장님의 시간이 오늘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추후에 한번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이 공이 오늘 지나가는
유일한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라인은 뚫어놓고 내일 정도에 지나갈지 그런 거를 한번 가서 현장을 가서 오늘의 작전 지나가는 걔네들이 판 루트 그쪽에 어제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 2번 공으로 옮길 텐데 어제 작업을 하루를 안 했어요. 안 한 인원이 쉬는 날이라서 안 한 건지 그쪽 병력이 이쪽으로 동원이 돼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심증일 뿐이고 그쪽에서 오늘도 작업을 안 했다면 틀림없이 걔네들은 이쪽으로 동원이 된 겁니다. 이쪽을 저 위쪽 라인을 보게 되면은 한 60m 이상 떨어져 있던 라인이 똑같이 와서 붙는 걸 보면은 하루에 20m 이상을 뚫었다. 3일 만에 60m를 통과하는 걸 보면은 하루에 20m 정도를 뚫었다. 지금도 이쪽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집 중간을 통과하고 이 산에서 저쪽 산 보통이로 한 바퀴 돌면 끄트머리 쪽으로 해서 여러 개의 라인이 쭉 해서 들어가는 이 산 안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땅굴 탐사 팀이 처음으로 이 격실 광장과 맞붙는 과정 만나는 과정을 오늘 생중계한다라고 보여지죠. 녹음기 속에서 녹취되어지는 것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바로 돌아가죠. 다 끝나죠. 여기서 요거 중심으로 빼올려 봐요. 아이고 소리 나네. 그게 몇 미터인가 한번 보자. 자 이거 줄 0. 일단은 가서 수위를 재야 돼. 아유, 물 많이 찼다. 쭉 올라오는 거 아니야, 계속? 11.4m. 예? 11.4m. 20m, 19m. 그럼 19m의 물이란 얘기네? 11.4m니까 11.5라고 보고. 거기 11m 19m 18m에 물이네. 아니 그거 지금 땡겨 올렸잖아. 그러니까 11.4m 일단 올려보셔. 19m에 19m에 물이란 얘기야. 그럼 10m만 집어넣으면 15m 혹시 또 올라올지 모르겠다. 아, 일단 빼봐. 15m 육안으로 확인해. 물 출렁출렁 했으니까 거의 100%지. 지금 현재 제1지점에 천공한 지점에다 녹취를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테스트. 아 좋아요. 예 들리네요. 예, 현재 지금 북한군이 땅굴을 파오고 있는 위치가 요 천공한 지점에서 현재 약 7, 8m 지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7, 8m만 더 전진하게 되면은 여기 이 위치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녹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깊이 30m 중에서 현재 물이 차 있는 지점이 한 18m 이후부터는 물이 차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깊이까지만 녹음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 오른쪽 마이크, 왼쪽 마이크 시험 중. 감도 오케이. 잘 들려요? 2016년 6월 1일 오후 2시 09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교회 바로 뒤 여기 제일 지점 첫 번째 시추공 뚫어놓은 지점입니다. 녹음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15m만 넣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살살 넣어주시죠. 한 손으로 그 마이크 줄만
있으니까 녹색은 빼버리세요. 고기 됐네. 고기 6.5 3 4.5 6 7.5. 아이고 많이 올 7.5m 계속 차 올라오네요. 야 이래다가 물 그 계속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는데? 그럼 지금 이게 두토막 들어갔으면 예, 두토막 12m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긴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번 작전의 목표인 북한군의 작업 소리들을 녹취해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물이 차 있고 이미 이 지역에서도 역대책을 하고 있는 북한군이 우리의 전략에 당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떠요? 떴다. 떠요? 떴네요. 그러면 떴다. 그럼 더 계속 집어넣어요. 더 좋은 거예요. 20m까지. 아니 지금 떠 있어요. 아 25m까지 넣어요 줄은. 아니 아니요. 방수가 아니니까 이게 낚시 찌마냥 더 내려가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 떠가지고 불에. 이제 물 빠질 때 그때는 제가 추락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 깊이까지 네. 떨어지도록 네. 줄을 밑으로 넣어놓자 이거죠. 줄을. 그럼 녹음이 되는지 일단 모니터링. 네, 저기 녹음은 지금 한번 저기 그 녹음기를 연결해 보시고. 킬로리에 있으니까 이거만 넣읍시다. 제 2 지점의 천공을 위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곳의 녹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싹은 문드러질 놈들. 돈에다 미친 놈들이 돼버린 거야. 지금 권다우전은 자조 섞인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굴이 이리도 많은데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들을 돕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는 이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1 지점에서 작업을 마치고 2 지점으로 이동한 장소에서의 천공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끄트머리 라인에서 온 거지. 네, 새끼차. T자로. 그 경계 거기 뭐 써놓은데 경계 신설인가 거기서 써놓은데. 이것들이 역별시에 놓은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자리면 급조시라고 보는 게 맞지. 고깃개 라인에서 비 오는 날 다음에 갔는데 막 자력이 막 나오더라고. 뭐 뚫고 나온 거지. 거기도 벌써 보름이잖아. 그때가 일요일인데. 27이 14 아니에요? 14에다가 오늘 월요일 화요일 15, 16일째인데. 16일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도로상에 뜬모를 표식을 해놓은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런 표식들을 한 번쯤은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표시가 관이나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땅굴과 연관이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시를 해놓은 곳에서 다우징 탐사를 해보면 땅굴이 시작되거나 끝나거나 하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는 점이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5편의 영상을 편집한 것은 6월 8일 오후 5시 무렵부터인데 인천에 탐사를 나간 복다우저가 영상과 사진을 보내준 것이 있어서 영상은 초반에 소개를 해놓았으며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복다우저와 권다우저의 화두처럼 같은 일맥상통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어제 그저께 여기였었잖아. 어제 여기. 근데 어제 작업을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왔는데 내내 여기야. 오늘 안 한 거네.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한 거지. 자, 이렇게 가면은 벌어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벌어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T자로 만들어지죠. 놓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끝나는 반응 나오죠. 더 갔나 보면은 안 가고 깊이를 재보면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팍팍 돌아가죠. 여기 요 다이아몬드 모양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1m에 1.34 정도. 그러니까는 기존 우리 라인보다 좀 좁아지면서 빨리 뚫은 거야. 그만큼 옆에 폭이 한 30cm 이상이 덜 뚫은 게 아마 그런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작업 나와서 이렇게 폭이 좁아졌어요. 옛날에는 1m에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됐거든. 그럼 쉽게 해서 한 30cm 정도 전후가 줄어들었다고 라인이. 그러면서 속도가 더 붙는 것 같아. 남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결국은 흑행위 짓을 하겠다는 얘기네. 그렇지. 흑행인데 뭐. 이 장악을 그냥 이 분리대로 가는 거야 이게.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의 외형도 그리 크지 않은데 이런 장비 여러 대와 그 외 몇 가지의 장비만 보강되어 땅굴을 공략한다면 분명한 덜미를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거늘 민간이 재정적 여력도 열악한 가운데 겨우겨우 탐사와 소규모 작전만 해야 하는 현실에 턱없이 힘겨움만 느낍니다. 이번 작전도 십시일반 후원하신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모아두었던 200만 원을 가지고 해보고 싶었던 작전을 하는 것인데 이런 작은 도전과 행동이 행여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촉매가 된다면 훗날 이 일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가족들에게도 떳떳이 이야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다우저,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지만 때로는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어 당장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은 상실감에 이를 때도 있는 것을 보이지만 복다우저 특유의 열정도 있기에 그 넓은 인천 온 땅을 자신의 차량도 없이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여 몇 해를 누비면서
탐사를 해 오는 가운데 수많은 땅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싸그리 죽어요. 요 산도 그 아까 우리 파던 그 넘어 산도 나무 싸그리 죽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참나무들이 막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막 죽어. 저쪽 병방동 그 어린이 과학관 있는데 그 언설이 산도 막 수백 그루가 다 죽어가지고 나무가 다 민둥산 대포에서 다 죽어 쓰러져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광장을 크게 만들었는지. 그 계양역 앞에 중학교 옆에 거기도 나무 엄청 죽어. 하여튼 격실 광장 들어선 데마다 나무가 성어질 무렵. 특히 이 떡갈나무 이파리 정도,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종류 있죠. 밤나무 뭐 이런 것들. 여섯 개째인가요? 368. 뭐 암반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죠. 통암이요? 통암이죠. 마사계통 지나고 나서 이제 통암으로 접어드나 봐. 원래 돌 속에서 이런 황토 계실 말고 오리지널 암반만 건달이면 맑은 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속 황토만 나오네. 황토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능선 넘자마자가 사냥꾼 막 집채만한 거 막 이렇게 땅 속에다가 막 해놨어. 북방색으로 해가지고 막 철책 쳐놓고. 이제 7개 3721m.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순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이 떠오릅니다. 시의 끝 구절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이 나라가 북한의 땅굴 기습 점령 작전에 침략당한다면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지금처럼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런지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편 영상에서도 계양산을 언급했지만 여기서도 저 첨탑이 서 있는 계양산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계양산을 집중한 북한의 땅굴은 계양산을 윙 둘러서 속히 전면 발굴을 해서 비극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시간 9개의 로트가 거의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m짜리 로트 9개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10개의 로트를 연결하지 않고 9개까지만 선정을 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9개면은 27m가 관통이 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 천공이 맞춰갈 즈음에 복다우즈로부터 긴박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 지점으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 지점에서 무슨 징후가 발생한 모양입니다.